신제품이 또 나오나 봐요. 그렇습니다. 뭐를 거의 찍어내듯이 만들다 보니까. 그렇습니다. 할 얘기가 정말 많습니다. 네. 자, 밀리터리 사이언스의 신비한 만남 본게임 오늘도 본명으로 곧장 진격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저희는 본게임 2의 M.S.G입니다. 오늘의 주제 영상을 통해서 먼저 확인하시죠. 와우. 엄청 커 보이죠? 예. 보기에도. 오, 이게 VLS가 몇 개예요? 예. 네. 어, 빨리 지나가서 모르겠는데 엄청 많이 뚫렸네요. 아, 한 포는 또 하나. 세계의 관심이 우크라이나 전쟁과 이스라엘 하마스 분쟁에 쏠린 현 시점에도 중국 해군의 항모 전투단은 대만 동부의 충돌을 상정한 실전 훈련을 막 꾸준히 진행하고 있다고 하는데요. 자, 그런데 이 항모 전투단 중에서도 게임 체인저급으로 평가받고 있는 구축함 디스트로이어인가요? 그게 있다면서요? 네, 이제 중국 해군 최대의 구축함인 055형이 네. 그 주인공인데 이제 이게 이제 일본함이 선도함이 이게 난창함이라고 있는데 이게 2017년 6월에 이제 진술했고요. 이걸 시작으로 해서 이제 지난해 4월 8번함인 세냥함이 6년 동안에 8척이 이제 실전 배치된 이제 그런 상황인데 이 05형 구축함은 길이가 180m에 너비 20m 그다음에 홀수가 6.6m인데 만재 배수량이 13,000톤 예. 급 이상으로 추정이 됩니다. 근데 참고로 이 13,000톤 급이면 미국의 그 우리가 전에도 본게임에서 다뤘던 그 최신형 우주전함 같은 이 스텔스 구축함 있죠? 주말트급. 이게 이제 14,500톤급으로 해서 서방 세계 전투함 중에 최대급이다 이런 평가를 좀 받았었는데 그 다음 과는 이제 크기이고요. 그래서 예. 이게 이제 동아시아 최대의 구축함이다. 이제 상당히 다양한 종류의 무기와 장비를 싣고 있는 것으로 지금 분석이 되고 있습니다. 예. 뭐 외형은 말씀하신 것처럼 뭐 동아시아 최대. 그러면 그 안에 내용, 이 질적으로는 또 어떤 변화가 있습니까? 중국 측의 군사 전문가들에 따르면 이 055형 구축함이 미국 해군의 알레이 버크급 구축함보다도 40% 이상 성능이 좋다. 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럼 무지하게 좋아진 거 아닙니까? 네. 그리고 미국 해군의 최신의 스텔스 구축함인 이제 말씀하신 주물급과 선체만 다를 뿐이고 대부분 유사한 성능의 장비들을 탑재하고 있다는 그런 주장을 하고 있죠. 예. 그러니까 하나하나 좀 분석해 볼까요? 네. 사진 보시면 함교에 저 위쪽에 이제 346B A4 S밴드, X밴드 레이더 4개가 붙어 있는데요. 이 단거리 대공 표적 및 해면 표적력 탐지용 레이더죠, X밴드는. 이건 이제 보다 상부에 위치해가지고, 위쪽에 붙여가지고, 수평 탐색하고 저고도 비행, 예, 탐지 능력을 이제 높여주는 그런 레이더인데, 최대 탐지 거리기도 450km에 달한다고 하고요. 예. 네. 중국에서 한국까지가 가장 가까운 거리로 따지면 360km 정도밖에 안 되거든요. 이 얘기는 이 055형 구축함이 배치가 되면 서해에 배치가 되면 중국 해군이 자국 영해 안에서 이 레이더를 통해서 한미 연합군의 움직임을 전부 볼 수 있다는 얘기가 되죠. 그렇군요. 그러니까 아까 이제 동아시아 최대 구축함이라고 말씀드리는 단순히 크기만 큰 게 아니고 네. 원쌤이 지금 잘 설명해 주셨지만 상당히 성능도 간단치 않다. 그 무장도 그렇고요. 특히 여기서 이제 주목해 봐야 될 것 중에 하나가 이른바 이제 통합 마스트의 X밴드와 아까 S밴드를 다 갖추고 있다고 말씀드리지 않았습니까? 근데 이 통합 마스트라는 게 뭐냐면 전에는 우리가 보면 레이더가 다양한 형태가 있잖아요. 회전형 같은 경우는 이제 상대방이 이제 레이더 전파를 많이 반사할 수밖에 없는 이제 그런 형태니까 스텔스 성능을 그만큼 떨어뜨리는 존재가 바로 이러한 레이더라든지 각종 카메라 같은 탐지 센서들인데 이거를 올인원 이 안에 다 집어넣은 거예요, 뭉뚱그려서. 그래서 네. 통합 마스트? 네. 그래서 네. 이제 통합 마스트고요. 그러니까 여기에는 레이더 외에도 이제 EOIR 카메라라든지 이런 이제 그 탐지 추적 장비들, 그 다음에 일부 이제 전자장비까지도 필요할 때로 집어넣는 이런 방식.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 되겠습니까? 당연히 이 스텔스 성능이 향상이 되겠죠. 예. 그런 목적으로 만든 게 이제 통합 마스트고요. 근데 이게 이제 S밴드는 기본적으로 장거리용입니다. 그러니까 먼 거리에서 날아오는
뭐 항공기라든지 미사일 같은 거를 계략적으로 이제 우선 최대한 빨리 탐지하는 거고요. X밴드는 이제 그런 표적들이 가까이 왔을 때 정밀하게 추적할 수 있는 이제 그러한 이제 용도로 이제 활용이 되는데 이게 이제 주파수 대역이 다른 레이더를 같이 놓으면 서로 이 간섭하는 문제가 생겨요. 그래서 이게 기술적으로 한 대 뭉뚱그려 놓기가 쉽지 않습니다. 전에 우리가 이제 KDDX, 한국형 차기 구축함 얘기할 때 이 KDDX가 이 통합 마스트를 이제 구현을 했는데 두 개를 묶어가지고 이게 기술적으로 쉽지 않은 거를 이제 구현한 거다. 그래서 그 당시로서는 이제 업체에서 세계 최초로 구현한 거다. 이런 이제 자랑도 하고 그랬었는데 우리 같은 경우는 그때 이제 우리 업체에서 어떻게 했냐면 45도로 이 배열하는, 어긋나게 배열하는 형태로 해서 이제 그 간섭 문제를 이제 해결을 이제 했다고 그래요. 그런데 이러한 이제 통합 마스트에서 어떤 핵심적인 기술적인 난관 이런 것들을 일단 중국이 이렇게 같이 설치한 거는 어느 정도 극복이 됐으니까 했지 않았겠습니까? 그래서 네. 그런 이제 기존에 이제 중국판 23으로 불리는 게 이제 052C D형이 있는데 여기서 많이 향상하는 게 D형인데요. 그거보다 더 이제 진전 기술적으로도 진전이 됐다고 평가를 할 수가 있는 거죠. 예. 그렇게 뭐 센서고 즉 뭐 눈 귀가 이제 밝아졌으니까 밝아진 만큼 이제 펀치도 세지지 않겠습니까? 근데 앞서 그 뭐죠 그 수직 발사관 네. 그 셀 그거 엄청 많아 보이던데 그게 몇 개나 있는 겁니까? 네, 실제로 굉장히 많습니다. 네. 이 VLS 셀이 함수의 앞쪽에 64셀이 붙어 있고요. 또 뒤쪽에 이제 함 헬기 갑판 앞쪽에 48개. 아, 뒤에도 또 있었어요? 예. 그래서 총 112셀이 있고요. VLS는 사실 해상에서는 좀 재장전하기 힘들지 않습니까? 아, 그렇게 기지에서 이렇게 넣을 것 같아요, 미사일. 네, 뭐 어이 옆에서 딱 배에서 싣고 와서 또 넣고 할 수는 없는 거니까. 그러니까요. 네. 그래서 처음부터 많은 셀이 탑재될수록 좀 훨씬 유리할 수밖에 없는 거고요. 이 05형 구축함은 다양한 함대지, 함대함, 함대공 미사일하고 그리고 대잠 어뢰를 장착한 이른바 미사일 캐리어로서 중국 해군 항모 전투단의 핵심 전력으로 평가가 되고 있고요. 특히 서방 측 분석에 따르면 중국의 VLS가 미국 VLS보다 개별 셀의 부피가 60%나 더 크고 깊다고 합니다. 예. 그래서 사실 큰 미사일을 또 탑재할 수 있는 장점도 있다고 해요. 이 사진이 있는데 이게 이제 2021년 4월에 중국 인민해방국 해군 창설 72주년 행사 당시에 05형 구축함 3번 다렌함의 이제 VLS 앞에서 그 유명하신 높으신 예. 시진핑 주석이 설명을 듣고 있는 모습인데요. 아마도 이제 이 VLS 크기를 보여줌으로써 좀 과시 효과를 또 노린 게 아닌가 생각이 됩니다. 예, 이분이 오셔서 이렇게 할 정도는 뭔가 이제 중국도 정말 자랑할 만한 그런 무기이기 때문에 그럴 텐데 그럼 여기에 그 미사일 캐리어 앞서 뭐 셀이 뭐 100개가 넘는다고 112개라고 하셨는데 네. 어떤 미사일이 들어가는 거예요? 정말 다양한 뭐 레퍼토리를 갖추고 있는데 아, 그래요? 예, 예. 우선 그 함대지 순항 미사일 한번 살펴보죠. 이게 이제 CJ-10 창젠10이라고 불리는 이제 미사일인데 터보팬 엔진을 사용하는 이제 아음속 순항 미사일입니다. 그래서 중국판 토마호크다. 토마호크가 보면 다양하게 뭐 지상, 해상, 공중 다 발사할 수 있지 않습니까? 마찬가지 이 CJ-10도 이제 다양한 플랫폼에서 이제 발사될 수 있는 그런 이제 장점이 있고요. 최대 사거리가 한 1,500에서 2,000km 정도 되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고 초음속은 아니에요. 아까 말씀드린 아음속, 음속 네. 이하 속도 마하 0.75 정도의 속도로 50m 이하 저금 침투 비행을 할 수 있는 것으로 그렇게 이제 알려지고 있습니다. 예. 그런데 말씀이 중국판 네. 토마호크라고 하면 이게 네. 뭔가 좀 연결이 되니까 그 중국판 토마호크 이렇게 갖다 붙인 거 아니겠습니까? 뭔 네. 상관이 있어요? 네. 그러니까 이게 보면 이제 중국이 원래 이 무기도 짝퉁이 유명하잖아요. 그러니까 그거는 실제로 뭐 설계도 같은 걸 해킹해서 만든 네. 경우도 있고 CJ-10 같은 경우는 이 토마호크의 그 하드웨어 네. 일부 부서진 미사일 부서진 거를 일부 입수해서 활용한 것으로 이렇게 이제 알려주고 있는데 이제 2000년에는 우크라이나 업체를 통해서 이 러시아 KH-55 순항 미사일 6발을 미수입을 했다고 그러는데 이 KH-55도 미국의 토마호크 비슷한 크루즈 미사일이에요. 예. 이거는 이제 ALC 공중발사 이제 크루즈 미사일인데 핵탄도 탑재할 수 있고요. 최대 사거리가 한 2,500km 정도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미국과 러시아의 순항 미사일. 아, 최고 기술들을 그냥 다 입수했네요. 예. 양쪽에서 와. 다 이제. 예.
확보해가지고 본격적으로 이 장거리 순항미사일을 개발했고, 이 과정을 통해서 6년 뒤에 이제 CJ-10이 등장을 했다고 그럽니다. 예. 그 미국 미사일, 러시아 미사일 갖다 놓고 개발해서 6년 걸렸다. 이게 빠른 건가요? 아니면 좀 이렇게 생각보다 좀 지체된 건가요? 어떻게 봐야 되는 거죠? 6년이면? 빠르다고 볼 수 있는 게요. 예. 이렇게 비교를 할 수 있는 상황이 뭐냐면, 중국보다 늦었지만은 비슷한 과정을 통해서 순항 미사일을 개발한 게 이제 이란입니다. 2001년에 KH-55 순항 미사일 12발을 밀수입을 했어요. 이란도 잘하셨습니까, 그런 거? KH-55는 주로 밀수라는군요. 중국도 이란도. 그쪽에 좀 문제가 있는 것 같죠. 예, 그러니까. 러시아의 관리에 문제가 있는 거예요. 왜요? 유통 관리를 좀 잘해야지. 그리고 여기 밀수하고 저기 밀수하면 근데 러시아도 손해 아닙니까? 기술이 막 유포되는 건데. 그러게요. 그래서 사거리 1350km의 호베이제 순항 미사일을 개발을 했는데, 호베이제는 길이가 7.2m고 폭이 이제 0.514m로 사실 중국의 CJ-10하고 아주 흡사합니다. 근데 이란이 호베이제의 시험 발사에 성공해서 대중에 공개한 것은 2019년 2월이니까 19년이 걸렸습니다. 많이 차이가 나네요. 네, 중국의 6년하고 비교하면 확실히 좀 차이가 나고요. 이게 좀 쉽지는 않은 게, 전문가들은 이제 순항 미사일의 경우에는 그 장거리 유도와 명중률 향상을 위해서 고도의 제어 기술이 필요하다고 지적을 하는데요. 특히 미사일을 역설계할 때는 정밀 유도 장치하고 이 체계 통합 기술이 핵심이라고 합니다. 네. 사실 그 중국은 그 미국의 그 항모전단을 어떻게 좀 견제하기 위해서 이 대한미사일을 많이 개발하지 않았습니까? 그렇죠. 예. 그럼 대한미사일은 또 어떤 게 있어요? 그 대한미사일도 이제 몇 가지가 있는데, 예. 여기서 이제 대표적인 게 YJ-18, 잉지-18이라는 건데, 이게 네. 이제 초음속 대함순항미사일이에요. 이게 러시아의 이제 클럽이라고 불리는 이제 대함순항미사일이 있습니다. 이게 3M54라고, 이게 이제 정식 명칭인데, 그거의 짝퉁, 비슷한 걸로 보시면 되고요. 예. 예. 근데 이거는 이제 아음속과 초음속을 결합시킨 이제 그런 형태고요. 그래요? 그러니까 이제 결과적으로 초음속 순항미사일인 거죠. 예. 그래서 원래 이제 한 마하 0.8 정도의 아음속으로 비행을 하다가 종말 단계에서 마하 3 이상의 초음속으로 속도를 높여서 목표물을 타격하는 형태고, 그래서 상대방 표적 함정의 방공망을 회피하는 휘파할 수 있는 능력을 갖춘 이제 그런 미사일이고, 사거리가 또 이게 길다는 게 또 무시할 수 없는 부분인데, 하품 미사일이 두 배인 한 500km 예. 이제 달하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그리고 탄도 중량도 또 무거워요. 하품보다 예. 50% 정도 더 커서 탄도 중량이 한 300kg 에 육박하는 것으로 이렇게 평가가 되는데, 대한 미사일 탄도가 300kg이면 큰 편입니다. 예. 네. 저희도 하푼 대단한 무기라고 뭐 수차례 언급했던 그 기억이 나는데, 와 그것보다 뭐 이렇게 사이즈가 크면 진짜 한마디 후덜덜하네요. 그런데 이 YJ-18은 사실 시작에 불과할 수가 있는 것이 더 센 애도 있나요? 네, 물론 형식은 다르지만 네. 중국 인민해방군이 최첨단 극초음속 대함 탄도 미사일, 이게 이제 탄도 미사일이죠. 예. 순항은 아니고. YJ-21 이글 스트라이크를 공개를 했습니다. 와, 이름도 영어네요. 네. 네, 근데 이 YJ-21은 탄도 미사일이기 때문에 종말 속도를 마하 10까지도 낼 수 있다는 거예요. 순항 미사일은 불가능한 속도죠. 네. 그래서 어떠한 미사일 방어 체계로도 요격할 수가 없다라는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속도가 마하 10에 이르면 사실 좀 요격이 매우 힘들 것 같고요. 게다가 이런 속도는 미사일이 폭발을 안 해도 됩니다. 그냥 엄청난 속도로 하강해서 부딪히기만 해도 그 운동 에너지 때문에 네. 어마어마한 그 치명타를 입히기 때문에 불발탄 개념이 성립이 안 되는 그런 상황이고, 영상을 보시면 이렇게 그 YJ-21이 055형 구축함의 수직 발사대에서 지금 폴드 론치 방식으로 보시는 것처럼 네. 발사대에서 공중에서 다시 점화가 돼가지고 다시 가속을 해서 이제 날아가는 그런 모습이 보이는데요. 이렇게 옆으로 해서 날아가죠 지금. YJ-21은 비행 경로를 예측 못하도록 설계가 돼 있습니다. 그리고 잠재적국의 항모의 비행 갑판을 네. 마하 10으로 뚫고 들어가서 격침하는 능력을 확보한 것으로 알려져 있고, 사거리는 이제 탄도미사일에 올리게 뭐 1000km에서 1500km로 네.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말씀처럼 터지지 않아도 타격이 있다. 그 운동 에너지만으로도 와 이거 엄청난데, 근데 사실 뭐 어느 정도는 뭐 과장도 있고 그런 거 아니겠습니까? 본인들 네. 그 무기 얘기할 때 어떻게 봐야 될까? 신빙성. 원래 중국이 좀 과장이 심한 걸로 유명한데요.
이제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또 가볍게 볼 수 없는 또 그런 부분들이 있는 것 같습니다. 네. 그 지난 1월에 중국 이제 청두에 있는 그 비밀 연구소에서 예. 청두에 있는 비밀 연구소요. 예예.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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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 근데 이제 미 항공모함 전단을 겨냥한 이제 국초무소 대한미사일을 미사일 발사를 상징한 그런 시뮬레이션이 있었고 이제 중국 주장에 따르면 정확히 타격했다 이제 그런 얘기가 나왔는데 네. 이거는 이제 미 항공모함 전단이 최대 속도로 항해하는 상황을 상정을 했답니다. 그러니까 뭐 최대 속도면 30노트 이상일 것으로 이제 추정이 되는데 근데 우리가 이제 보면 중국의 그 사막 지역 있지 않습니까? 신장이나 이런 데 보면 사막에 레일을 깔아놓고요. 미 항공모함하고 똑같은 크기로 모형을 만들어 놓은 게 있어요. 네. 그거를 대상으로 실제로 중국이 대한탄도미사일 시험 발사도 하고 훈련도 한다는 얘기들도 이제 보도가 되기도 하고 위성사진도 나왔는데 그럼 왜 레일을 깔아놓느냐? 항모는 움직이잖아요. 그렇죠. 네. 그러니까 움직이는 상황을 상정을 하다 보니까 레일을 깔아놓고 예. 거기에 항모 모형을 얹혀놓은 거예요. 와. 아, 그래서 실제로 움직이는 것처럼 해서 해놓고 이제 때리는 거죠. 그러니까 훈련 때 맞으면 진짜 맞는 거에 그렇죠. 가깝겠네요. 예, 그리고 와. 테스트도 그러니까 예. 고정된 것보다는 더 이제 정확하게 이제 할 수 있는 건데 여하간 중국에서 이제 올해 이제 시험한 걸 보면 국초음속 대한미사일이 1200km 떨어진 곳에서 발사가 됐는데 이게 200km 고도까지 올라간 다음에 국초음속 미사일 중에 이제 활강체입니다. 예. 그러니까 글라이드처럼 활강하는 형태로 타격을 했다는 건데 발사 10분 후에 이제 표적 50km 밖까지 왔는데 그때서야 미국의 이제 이지스함 레이다 AN 스파이원 레이다에 탐지가 되는 것으로 일단 평가가 됐다고 그래. 그러니까 그 전에는 몰랐다라고 하는 게 중국의 이제 주장이고 이 선해 기동, 이 좌우 기동 형태로 해서 이제 비행을 했다는 거고 그런 정도만 해도 사실 요격이 어렵습니다. 이게 정확히 몇 초 뒤에 어디에 올지 예측이 어렵기 때문에 이제 그런 점에서 이제 어렵다는 거고요. 앞서서 이제 중국이 대한탄도미사일 중에 이제 지상 발사형은 이미 배치를 하고 있죠. 둥펑 21D, 그다음에 둥펑 26. 둥펑 26은 뭐 광까지 타격할 수 있다고 그러는데, 하여튼 예. 뭐 그런 그다음에 국초음속 미사일 중에 둥펑 17도 사실은 그 지상뿐 아니고 함정도 공격할 수 있는 것으로 그렇게 알려지고 있는데 이 말씀들이 YJ-21은 함정에 탑재되는 형태의 대한탄도미사일인 점에서 기존의 중국의 대한탄도미사일과는 이제 차이점이 있고요. 중국의 우리 전에 말씀드렸던 A2AD 반접근 지역구부 전략이 있지 않습니까? 거기에 핵심적인 존재죠. 네, 이렇게 막 정보가 공개되고 있는데 그런데 미 해군은 뭐 한답니까? 뭐 대책을 좀 세우고 있어요? 네, 세우고 있죠. 작년 2023년 8월 1일에 예. 미국 해군의 스텔스 구축함인 주말트가 CPS 극초음속 미사일 발사 장비 장착을 위해서 샌디에고를 출발해서 미시시피주의 파스카굴라의 잉걸스 조선소로 출발을 했습니다. CPS 초음속 이거는 저희 본 게임에서 아직 안다는 얘기 아닙니까? CPS 뭐야? 네. CPS 극초음속 미사일이요? 네, 안다는 네. 것 같은데요. 네. 이건 이제 미국 해군이 설계를 주도한 CHGB라는 초음속 활공체하고 그다음에 노스롭 그루만이 개발한 34.5인치 2단 부스터 이렇게 나눠집니다. 즉 노스롭 그루만이 만든 로켓 위에다가 미 해군이 설계를 주도한 초음속 활공제를 붙인 그런 형태가 되는 거죠. 예. 이 국립 샌디아 연구소가 또 개발에 참여를 했던 CHGB는 2020년 3월에 시험 비행 성공했고요. 이 CHGB는 탄도미사일하고 순항미사일의 중간 고도에서 마하 5 이상의 극초음속으로 1600km 이상 떨어진 적표적을 몇 분 내에 타격할 수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세척의 주말트급 구축함에 2025년까지 탑재하는 걸로 이미 결정이 됐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제 미 해군은 CPS 극초음속 미사일 외에도 FA-18E F급 전투기에 탑재할 수 있는 헤일로, 이건 하이퍼소닉 에어 론치드 오펜시브라는 말의 약자인데 예. 이 헤일로 개발 사업도 진행 중에 있는데 오는 2029년까지 장거리 대함미사일인 AGM-158C LRASM 이거는 이제 롱레인지 안티쉽 미사일의 이제 약자입니다. 예. 이것의 후속 미사일을 실전 배치한다는 계획으로 스크램제트를 이용한 공중 발사형 극초음속 순항 미사일인 헤일로 개발 계약을 네. 예, 레인시온, 로키드 마틴하고 이제 맺었다고 합니다. 예. 헤일로는
설명을 드리고 싶지만 자세한 것이 거의 공개가 되지 않은 관계로 단지 이제 스크램제트 엔진을 사용한 장거리 대함 미사일일 것이다. 예. 이렇게만 얘기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런데 이게 지금 이제 안심할 수 없는 게 이런 말씀하신 CHGB 그다음에 LRASM 이런 걸 지원하는 미국의 저궤도 위성이 있는데 이것을 요격하는 SAPAR, SAPAR 레이더를 공호형 구축함 통화 마스터에 탑재를 했다는 거예요. 그중에 이제 원거리 탐지하는 S밴드가 이제 저기에 미국 저궤도 위성을 추적하는 동안에 저궤도 위성 추적할 수 있는 사파 레이더를 동시에 이제 가동을 시켜서 공호형이 탑재되어 있는 함대공 미사일 중에 HHQ-9B라는 게 있는데요. 이걸로 저궤도 위성을 격추를 할 수 있다. 사실은 미국의 이지스함에서 SM-3 있지 않습니까? 그게 이제 원래 그 탄도탄 요격하는 미사일인데 특히 SM-3 블록2A는 요격 고도가 무려 1500km가 돼요. 그러니까 이거야말로 진짜 저거 저궤도 위성까지 격추할 수 있는 그런 용도의 미사일이죠. 와, 함대공이 그냥 단순히 네. 비행기 정도가 아니라 위성까지도 네. 대상이 되는군요. 그리고 HHQ-9B 이게 그 어떤 미사일이에요, 그럼요? 이거는 이제 중국판 패트리어트 팩3라고 할 수 있는 예. 그런 미사일인데 러시아의 S-300 기술을 도입한 2단 고체 로켓이고요. VLS에서 이제 콜드론치 방식으로 발사가 됩니다. 1단 직경은 700mm, 2단 직경은 560mm, 그리고 무게는 2톤 정도고 길이는 6.8m고요. 180kg의 탄도를 탑재를 했고 기본용은 120km, 개량형은 300km급의 사거리를 갖게 되는데 관성 항법 유도를 통해서 이제 목적지까지 날아가는데 베이커 링크를 또 탑재를 해가지고 비행 중에 목표 변경도 가능하고요. 종말 단계는 이제 미사일에 탑재된 레이더로 스스로 표적을 추적하기 때문에 다목표 동시 교전 능력이 대단히 우수하다 이렇게 평가가 되고요. 네. 3단계 다층 방어 시스템을 공호오용 구축함이 갖추고 있는데 일단은 이 HHQ가 함대공 미사일로 가장 장거리 대공 방어를 실시하는 거고요. 그래서 얘가 이제 중장거리 순차적으로 표적을 제거를 하고 이걸 뚫고 오면 이제 사거리 9km의 HHQ-10 얘가 맞고 예. 이걸 또 뚫고 들어오면 사거리 5km의 괴물 근접 방어 기관포라고 하는 1130식 근접 방어 기관포가 처리를 하는데 얘가 좀 괴물인 게 진짜 총신이 11개입니다. 와 예. 이게 돌아가는 게 11개예요 그럼요? 보기만 해도 우와, 엄청날 것 같은데 예. 보통 만화에 8개 정도인데 예. 예. 와 사이즈가 그래서 세계에서 가장 거대한 근접방어 예. 시스템이고 중국 해군은 이 시스템이 30mm 철갑탄을 분당 11,000발 쏠 수가 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마하 4급의 고속표적이 와도 탄막을 형성하니까 예. 96% 비율로 격추를 요격을 할 수 있다 이렇게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와 다층 방어의 마지막에 와 그 네. 총신이 11개. 이거 야. 자 과거에 서방의 강대국들이 강력한 해군력을 근간으로 해서 역사를 주도했듯이 현재 21세기에서도 해군력과 바다 안보의 중요성은 뭐 나날이 커져가고 있는데요. 오랜 시간 서방의 강력한 해군력을 뒷받침하는 포탄보다 더 중요한 게 있다고 합니다. 포탄보다 더 중요한 게 뭘지. 근데 우리에게도 엄청 친숙하거든요. 본방 대사에서 살펴보겠습니다. 우리 인류의 항해 기술과 더불어 해군의 전투 방식은 과거에 비하면 정말 환골탈태 수준으로 발전을 이뤘습니다. 과거에는 나무로 만들어진 선박으로 연안을 오가며 선원들이 직접 전투를 치렀지만 현대는 강철로 이루어진 거함들로 대항을 오가며 거포, 미사일, 컴퓨터, 레이더 등 첨단 기술로 전투를 치르죠. 그런데 이런 눈부신 발전에 밑바탕이 된 것이 있는데요. 바로 식수입니다. 첨단 기술에 비하면 식수는 아주 사소한 부분일 것 같은데 대체 어떤 영향을 준 걸까요? 14세기 당시 항해 기술은 대양 진출까지 가능한 수준이었지만 인류는 아직 연안 항해에 머물고 있었습니다. 바로 식수 문제를 해결하지 못했기 때문이었죠. 가뜩이나 부족한 적재량에 각종 물자와 무기를 싣고 나면 적재 가능한 식수 양은 굉장히 한정적이었습니다. 여기에 더 큰 문제는 당시 유일한 보관용지였던
나무통에 담긴 물은 금세 썩어버린다는 것이었습니다. 이에 선장과 선원들은 부족한 식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여러 방법을 동원하는데요. 첫째는 바로 하늘에 기도하기입니다. 이게 무슨 말도 안 되는 소리인가 싶겠지만 당시 선상에서 유일한 식수 공급처는 항해준 만나는 비가 유일했습니다. 적당한 비가 내릴 때면 선원들은 선상에 있는 통 없는 통 다 끌고 와 빗물을 받아내기 바빴죠. 하지만 이 방법으로는 식수 분열 문제를 완전히 해결할 수는 없었습니다. 비가 언제 올지도 모르고 비가 제때 오더라도 나무통의 빗물은 금세 썩어버리기 때문이었죠. 그래서 나온 두 번째 해결책이 물 대신 술을 마시는 것이었습니다. 알코올을 함유한 술은 보존력이 뛰어났죠. 덕분에 오랜 기간 항해를 해도 상할 염려가 적었습니다. 그래서 당시 사람들은 선박에 물과 와인, 맥주를 싣고 다니면서 식수로 사용했는데요. 하지만 이 방법도 1492년 콜럼버스가 신대륙을 발견한 이후 더 멀고 험한 항해를 하는 과정에서 한계를 드러냅니다. 유럽보다 온도와 습도가 높은 지역을 지나면서 맥주와 와인마저 상해버린 것이었죠. 그래서 세 번째로 나온 해결책은 바로 아주 독한 술을 마시는 것이었습니다. 알코올 함량이 높을수록 보존력 또한 뛰어나니 이론상 아주 효과적인 방법이었죠. 이에 당시 선원들은 무려 55도에 달하는 술을 물 대용으로 마시게 됩니다. 하지만 우리가 흔히 접할 수 있는 소주의 도수가 17도인데 그 3배가 넘는 도수의 술을 물처럼 마시면 당연히 문제가 발생이 되겠죠. 바로 선원들이 술에 취해 일을 제대로 못하는 것이었죠. 당시 뱃사람들은 또다시 방법을 찾아내는데요. 바로 물에 술을 타먹는 겁니다. 이 방법은 이전 방법들보다 매우 효과적이었는데요. 소독약으로도 사용 가능한 독주다 보니 신선한 물은 물론 살짝 상한 물까지 물 5, 술 1 비율로 섞어 마셔도 괜찮았습니다. 덕분에 물의 보관 기간도 늘어나게 됐죠. 물에 독한 술을 타는 방법으로 고질적이던 식수 문제가 해결되자 17세기부터 군함을 포함한 모든 선박들에선 선원들에게 매일 술을 배급해 주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놀랍게도 이 전통은 무려 20세기의 미국, 영국, 호주, 캐나다 등의 해군까지 이어지는데요. 하지만 무려 3세기를 이어온 전통도 2차 세계대전을 계기로 명맥이 끊어지게 됩니다. 1939년 9월 발발한 제2차 세계대전 중 미국은 일본과 태평양 전쟁을 치르게 되는데요. 이때 미 해군 항공모함의 수병들은 과거 군함들과는 비교도 안 될 만큼 오랜 기간 바다 한가운데서 생활해야 했습니다. 당시 항공모함이 탑승한 수병의 수는 약 2,000명에 달했는데요. 이 많은 인원이 바다 위에 몇 달씩 머물며 전쟁을 수행하기 위해서는 엄청난 양의 물이 필요했죠. 하지만 그 많은 양의 물을 싣는 건 애초에 불가능했고 지금처럼 헬기와 같은 운송수단을 동원해 물을 보급하기에는 상황이 여의치 않았습니다. 미국은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아이디어를 모았는데요. 바닷물의 염분을 제거해 담수화시키는 것으로 결론이 났습니다. 미국은 모든 기술을 총동원해 바닷물을 담수화시킬 수 있는 장치 개발에 들어갔죠. 그 결과 역삼투압 방식으로 바닷물의 염분을 제거해 담수로 바꾸는 장치, 즉 현대의 정수기를 발명합니다. 정수기 개발로 항공모함과 군함, 그리고 잠수함들은 식수 보충을 위해 술을 실을 필요도, 정박할 필요도 없이 몇 달씩 바다 위에 머물며 작전을 수행할 수 있게 됩니다. 이와 맞물려 제2차 세계대전 종전 이후 1969년 영국의 의회에서 수병들에 대한 술 배급 폐지가 거론되는데요. 과학기술의 발달로 군함에 각종 첨단 기기들이 탑재되면서 수병 한 명의 사소한 실수가 함 전체의 운명을 좌우할 수 있다는 게 이유였죠. 결국 대세에 따라 1971년 7월 31일을 마지막으로 영국 해군의 술 배급 제도는 폐지됩니다. 이후 호주와 캐나다, 뉴질랜드와 같은 영연방 국가들의 해군 또한 차례로 술 배급 제도를 폐지하면서
전통은 끊어지게 되죠. 술은 사회에서 사회적 윤활유로 작용하고 전쟁에서는 승리기원, 군인들이 사기작, 부상자들이 치료 등의 목적으로 많이 사용되는데요. 이를 보면 해군에서 오랜 기간 명목을 이어온 전통이 끊어진 게 아쉽게 느껴지지만 다른 한편으로는 항공모함과 군함을 음주운전한다 생각하면 사라진 게 다행이라는 생각도 듭니다. 그러면 영국 해군 이제 예전에 술을 줬다는 것도 신기하긴 합니다. 이제 술 안 마시나요 그쪽도요? 뭐. 예, 그러니까 이제 말씀 본방 나서에서 했듯이 술 보급 제도는 공식적으로 없어졌고요. 그런데 예. 이제 완전히 퇴출시킨 건 아니라고 해요. 예, 왜냐하면 영국 프랑스 함정에는 한 바가 설치가 돼 있다고 합니다. 네. 물론 항상 마실 수 있는 그런 건 아니고요. 이제 영국 해군의 경우는 근무가 없는 날에 하루에 맥주 3캔 가지고 프랑스 해군은 이제 근무 투입 4시간 전까지 맥주나 와인, 위스키 등을 하루에 한 잔만 마실 수 있다고 합니다. 그게 얼마나 한 잔 딱? 예? 예. 무한대로 먹으라 그러면 또 그 맛이 안 나죠. 한 잔 맥주 3캔. 이야. 아유, 표정이 아주 실감 나십니다. 네. 지금도 우리나라도 사실은 전쟁 같은 비상 상황에 대비한 관리 대상 물자에 소주, 맥주 같은 주류가 포함이 돼 있고요. 아, 그래요? 예. 그리고 심지어 을지 연습 같은 이 전쟁 대비 훈련에 메이저 주류 회사들이 의무적으로 참가를 하기도 하거든요. 예. 뭐 전쟁의 특성상 고주망태화돼서는 안 되겠지만 때로는 좀 더 필요한 것이 아닌가 술이란 거는 뭐 그런 생각도 들어요. 아, 뭐 그렇죠. 뭐 사기 진작에도 뭘 필요하고 또 뭐 휴식에도 술이 필요할 수 있으니까요. 자, 다시 본론으로 돌아가서 중국 해군의 새로운 위협으로 떠오르고 있는 055형 구축함의 미사일 캐리어 하나하나 들여다봤는데 그다음에 하늘은 그렇고 이제 바닷속 대잠 능력은 어떻습니까? 우선은 그 이전 구축함보다 함수 소나 음향탐지기인 소나가 많이 커졌습니다. 또 좌변에 가변 심도 소나 그리고 예인 소나의 사출 장치가 있는데요. 따라서 이제 적 잠수함의 식별 능력이 한층 더 업그레이드 되지 않았겠느냐 이렇게 네. 보여지고요. 이 가변 심도 소나라는 거는 소나를 바닷속 깊은 심도까지 늘어뜨리는 시스템입니다. 그래서 이제 급격한 수온 변화나 또 뭐 밀도 변화 이런 게 계속 있으니까 바닷속에는 그런 상황들로 인해서 표면의 함정의 소나가 이제 깊은 심도의 음파를 잡아내지 못하는 경우들이 있거든요. 이럴 때 대처할 수 있는 장비고요. 예인 소나는 겉보기엔 그냥 와이어 같이 생겼는데 이거는 와이어에 이제 정밀한 소형 음파 탐지기들이 다 설치가 돼 있습니다. 그래서 이 와이어를 이제 바닷속에 내린 채 끌고 다니면서 탐색을 하는 그런 방식이고요. 또 342mm 사면장 어뢰 발사관 두 기가 탑재되어 있어서 YU-7 경어뢰를 발사할 수가 있는데 이거는 이탈리아제 A244S 경어뢰 파생형입니다. 예. 예, 중국 정부가 1986년에 A244S 경어뢰 48을 수입을 했죠, 이탈리아에서. CIA CIOS 시커에 일체형 음향 유도부 관련 기술 및 발사 기술을 이제 수입을 했으니까 예. 입수를 하게 되고요. 중량 235kg, 전장 2.7m, 구병 324mm, 유효 사거리가 14.1km고요. 예. 최대 심도 400m, 최고 속력이 45노트니까 이제 83km. 와우, 예. 물속에서 굉장히 빨리 가는 거죠. 그러니까요. 예. 그리고 이제 055형 구축함, 한미의 헬기 갑판에 중국의 하얼빈 비기 제조공사에서 제작한 Z-20 해상 작전 헬기 두 대를 이착륙시킬 수가 있습니다. 이것도 블랙호크하고 비슷하게 생긴 건데. 예. 근데 그래서 카피호크라고도 불리는. 이 Z-20 해상 작전 헬기에도 바로 YU-7 경어뢰를 이제 운영을 할 수가 있죠. 예. 아니, 그러면. 세일이 112개 무슨 통합 마스터에 무슨 뭐 어뢰 뭐 이런 거 다 갖다 붙이면 그러니까 네. 배가 좀 커지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그리고 다시 옛날 얘기로 한 100년 전으로 가서 뭐 거왕거품 뭐 이런 네. 식으로 회귀하는 건 아니겠죠? 아, 그런 건 아닌데 네. 근데 이제 묘하게 이제 지금 세계 신형 주력 함정 구축 전투함 구축함 네. 늘은 함 크기가 좀 커지는 경향이 있어요. 아, 그래요? 그러니까 뭐 멀리 갈 거 없이 우리나라만 해도 우리가 이제 이지스함이 두 종류잖아요. 하나는 세종대왕급이 있고 두 번째가 이제 정조대왕급 신형이 네. 정조대왕급 지금 건조 중인데 세종대왕급은 만재배수량이 만톤입니다. 작지 않아요. 근데
정지재단급은 그보다 더 커졌어요, 실제로. 길이도 좀 길어지고. 그래서 만 톤을 훌쩍 넘기는 이제 그런 규모고. 근데 이게 만 톤이라는 게 태국도 경항모가 있습니다. 아, 그래요? 예, 네. 예. 근데 그게 이제 짝그리 나루벳이라는 건데 몇 톤급이냐? 만천 톤급이에요. 거기서 거긴데, 그 확보한 거지. 비슷하네요. 네, 배수량만 따지면 우리 이지스한 거에 이제 비슷한 거죠. 그리고 이제 미국 같은 경우 타이콘데로급 순양함하고 알레베어급 이지스함 구축함을 대체하기 위해서 개발 중인 게 DDG-X라는 게 있는데 이것도 보면 한 13,500톤. 아, 예. 그러니까 우리 오늘 주제인 공우형 이제 거의 비슷한 이제 크기로 이제 무게로 보시면 되는 거고요. 일본이 한때 SM-3를 지상에 배치하는 이지스 어쇼라는 것을 검토를 했는데 이걸 취소라 하는 대신에 함정에 탑재하는 형태로 이제 바꿨는데 이게 초기에 계획된 거는 길이만 210m. 그리고 배수량이 한 2만 톤을 육박하는 것으로 이제 알려졌습니다. 물론 이제 최근 이것도 계속 바뀌면서 좀 작아졌는데 약간 그 정도로 큰 형태였고요. 그리고 영국의 최신의 이제 타입 83형 구축함의 경우도 길이가 160에서 70m에 배수량이 1만 톤 어간이 될 것으로 그렇게 알려지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거는 이제 주력 전투함의 이제 경우고요. 전반적인 추세는 이제 함정도 무인 함정, 그 다음에 잠수함의 경우도 무인 잠수정. 그런 형태로 이제 미래전 양상이 바뀔 걸로 보죠. 그래서 그러니까 유무인 복합 체계, 먼티를 같이 이제 활용하는 이제 그런 형태로 이제 발전하고 있습니다. 네. 한편으로 21세기에 왜 거함 거포가 재등장했느냐 그 내막을 좀 생각을 해보면요, 이제 스텔스 설계를 하기 때문에 거함이라고 해도 쉽게 들키질 않습니다. 아, 그렇겠네요. 예전에는 너무나 쉽게 발각이 됐지만 그리고 이제 적외선 센서에 덜 이제 걸리도록 배기 열도 줄이는 게 요즘에 최신 함선 설계의 경향이고요. 미국 해군의 주말 특급은 이제 스텔스 설계를 굉장히 잘했기 때문에 레이더 탐지가 사실상 거의 안 됩니다. 와. 또 소음도 굉장히 적어서 잠수함 소나로 찾기도 힘들고. 와, 신기하네요. 네. 그리고 배가 커져도 이제는 자동화가 많이 돼서 승조원 수가 그렇게 많아지진 않거든요. 독일의 차기 다목적 전투함인 F-126, 이거는 이제 길이 166m에 11,000톤이니까 분명히 작은 배가 아닌데 큰 배인데 114명 정도가 승조원을 이제 탑승을 하고요. 일본의 이지 시스템 탑재함인 ASEV는 110명 안팎이고 정조대왕급이 이제 200명 정도 탑재가 되는데 사실 세종대왕급보다 정조대왕급이 큰데도 세종대왕급은 300명이 탑재를 해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게 이제 더 커졌는데 승조원은 적어지는 이제 이런 상황이 있고요. 또 큰 구축함 같은 경우에는 앞으로 이제 레이저나 레일건 같은 소위 지향성 에너지 무기 DEW라고 하는 이 탑재를 하는 경우에 훨씬 유리하죠. 그래서 요건 이제 전기로 쓰는 거니까 안정적인 전기 공급이 가능한 고출력의 대용량 발전기가 필수적이기 때문에 함선도 좀 커져야 될 필요가 있는 거죠. 네, 향후 업그레이드 대비해서라도 좀 사이즈가 좀 있긴 있어야 되겠네요, 확실히. 네. 그런데 05형 구축함의 이런 질적인 향상. 사실 그 주변국 입장에서는 그 뭐 8척이나 된다는데 압박이 될 수밖에 없거든요. 근데 그거 네. 다 실전 배치 된 거예요? 네. 그러니까 지금 사실은 네. 8척만 해도 그 짧은 시기에 대단하죠. 근데 문제는 이게 끝이 아니죠. 더 만든대요? 맞는 거죠. 그러니까 뭐냐면 네. 05형 전에 중국판 이지스함이 052D형이 있어요. 이것도 그냥 엄청 정말 찍어내듯이 많이 만들었어요. 네. 그래서 이게 몇 척이냐? 24척인데 이 05형도 8척이 지금 배치됐다고 하지 않습니까? 근데 지금도 이제 건조하는 게 있고 그러다 보니까 이것도 24척. 와. 그러니까 052D형과 05형을 총 48척까지 건조할 수 있다. 이런 전망까지 예. 나오고 있죠. 그러니까 이러한 이제 전력 증강 속도는 그 전에도 우리가 얘기했지만 세계 조함, 이 함정 건조사에서 유례를 찾아보기 힘든 예. 이런 이제 상황이고. 그래서 미국에 비상이 걸렸죠. 예. 아, 이게 빨리 이제 우리가 배 만들어서 뭐 수상함이나 잠수함 만들어서 좀 숫자 뭐 질적으로 앞서더라도 숫자가 너무 차이 나면 안 되니까 따라해야 되겠다고 했는데 문제는 중국은 더 빨리 많이 찍어내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양산에서는 또 그쪽 네. 따라가기가 어렵죠. 그러니까. 네. 그래서 이제 2030년이 되면 아마도 중국이 더 이 격차가 더 커져서 한 130여 척 정도 더 숫자상으로 미국보다 많게 되지 않겠느냐 이런 전망까지 나오고 있는 상황이고요. 우리 항모 같은 경우는 물론 이제 미국이
만재배수량 10만 톤이 넘는 초대형 항모를 11척이나 지금 운용을 하고 있습니다. 항모에 있어서는 뭐 아직까지는 미국이 압도적인 우위에 있습니다. 하지만 중국이 항모도 열심히 건조하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단기간 내에 4척, 4에서 6척 체제로 이제 할 것으로 이제 보고요. 이게 보통 항모전단 하나에 중국이 공개한 자료나 이런 거 보면 한 2척, 공호용은 2척 정도 이제 들어가는 걸로 돼 있는데 5개 전단이면 몇 척이면 됩니까? 10척이면 되는 거죠. 예. 24척이면 너무 많은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많이 뽑는 것은 뭐 다른 용도가 있는 게 아니냐. 예. 이런 이제 추정도 나오고 있는 거죠. 아니 한두 푼짜리도 아니고 야 일단 만들어 놓고 막 이것도 아닐 거 아닙니까? 예. 시간도 걸리고 돈도 드는데 근데 왜 그렇게 과하게 많이 만드는 거래요? 예. 그러니까 이게 공호용의 임무가 단순히 항모전단 호위에 그치는 게 아니고 플러스 알파가 있는 거 아니냐. 그러니까 결국은 중국이 대양 해군을 지향하지 않습니까? 그리고 이제 미국이 A2A드 전략에 따라서 미 항모전단 등이 중국에 가까이 못 오도록 지금 이제 해군도 계속 중국 해군 팽창을 지금 시도하고 있는데 이제 그런 데 있어서 중요한 역할을 이 공호용이 하지 않겠냐 이제 그런 거죠. 제2도련 넘어 그러니까 태평양 그다음에 대서양까지도 작전 영역을 넓히는 데 있어서 이 핵심 전투함 역할을 이게 하지 않겠나. 이렇게 되면 최근에 계속 이슈가 되고 있는 게 남중국해죠. 남중국해에서 중국 인공섬도 만들고 거기를 거점으로 지금 자기 앞마당으로 이제 만들려고 하는데 이런 이제 남중국해의 이제 구단선을 둘러싼 이 영유권 다툼 물론이고 최근에 필리핀하고도 중국하고 굉장히 지금 충돌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다면서요? 예, 네. 예, 그래서 필리핀, 베트남, 인도네시아 이런 쪽하고 지금 중국이 첨예하게 대립을 이제 하고 있죠. 일본하고는 땅가꾸 열도 문제가 있고 그래서 우리도 사실은 그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다. 바로 옆인데 우리. 그러니까 위기실 느껴볼 수밖에 없다 이제 그런 거죠. 예, 예. 그러면 진짜 우크라이나, 이스라엘, 대만, 아유 솔직히 거기 또 무슨 또 전선이 뭐 또 만들어주거나 그러진 않겠죠. 일단 뭐 중국이 대만을 침공할 것이냐 예. 이게 계속 관심사가 되고 있는데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정치적인 전략적인 무게가 너무 커서 쉽지 않을 것이다 움직이기는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지만 아 그리고 또 시진핑 주석이 이런 말도 했었습니다. 2023년 11월에 샌프란시스코에서 이제 한미 중 정상회담이 있었는데 예. 그때 이제 뭐 몇 년 내에 대만을 침공할 계획은 없다라고 말을 했죠. 더 무서운 말인 것 같은데요. 몇 년이 지나면 침공할지도 모른다라는 말일 수도 있어서. 그러니까요. 그래서 또 한편으로는 또 2027년쯤에는 대만을 공격하지 않을까, 통일하려 하지 않을까 이런 또 걱정도 있습니다. 왜냐하면은 2027년이 중국 인민해방국 건군 100주년이거든요. 그리고 시진핑 주석 집권 4기가 시작될 때고 지금부터 중국에 보면은 지금 경제가 좀 안 좋습니다. 여러 가지로. 예. 예, 대기업들, 외국기업들이 많이 떠나고 이런 내부 문제들도 있고 해서 시진핑 주석이 뭔가 좀 그런 것들을 타개하기 위한 시나리오로서 대만을 공격하는 시나리오를 선택할 수도 있다라는 그런 또 걱정이 많이 있죠. 예. 솔직히 우크라이나나 뭐 이스라엘은 좀 멀어서 지역적으로 예. 그냥 뭐 잘 해결됐으면 좋겠다 그 정도인데 아니 그 하여튼 중국 대만 뭐 이쪽은 네. 완전히 거의 실전 그리고 현실로 느껴져가지고요. 그렇죠. 네. 이른바 이제 대만 사태가 온다면 이게 우리하고 무관치하네. 두 가지 측면에서 봐야 되는데요. 하나는 중국이 진짜 대만을 침공하는 상황이 되면 북한이 가만히 있겠냐. 우선 중국이 북한을 사주할 가능성이에요. 그러니까 대만 유사시에 주한미군의 일부 공군 전투기라든지 공군력은 어떤 형태든 개비될 가능성이 있다고 전문가들은 보고 있어요. 주한미군은 계속 한반도에 잡아두기 위해서 우선 어떻게 북한이 도발하면 어렵겠죠. 그러니까 이제 북한을 사주할 가능성. 두 번째는 이제 북한이 그런 도발을 하지 않더라도 이제 우리의 이제 해상 교통로 문제가 있어요. 거기 말레케해협을 통해서 올라오잖아요. 그러면 그게 이제 대만을 중심으로 오른쪽에 이제 바시해협이 있는데 이 바시해협을 중국이 봉쇄할 수가 있어요. 우리 입장에서는 이 교통로가 막히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제 그런 거에 대한 우리가 이제 고민, 이제 대비가 좀 필요한 면이 있죠. 예. 확실히 그 중국의 이런 뭐 해군력 증강은 이제 바로 좀 우리나라와도 뭐 밀접하게 그 예. 연관이 되기 때문에 정말 그 무겁게 다가오는 그런 시간이었는데요. 자, 끝으로 한 말씀씩 부탁드리겠습니다. 일단 중국이 뭐 어떤 규모로 움직일지는 알 수 없지만 예.
중국 입장에서는 과거에 비해서 군사력이나 경제력이나 모든 게 이제 일취월장했지 않습니까? 그렇죠. G2 뭐 이렇게 얘기하지 않습니까? 예, 뭐 지난 몇십 년 동안 엄청나게 발전했는데 당연히 이 주변, 그러니까 뭐 남중국해라든가 이 주변에 새로운 질서를 창출하려고 할 것 같아요. 그래서 눈여겨봐야 되는 건 물론이고 우리 역시도 계속 뭔가 그 대비할 수 있는 그런 다양한 자산들을 준비해 가는 것은 너무 중요하다. 역사의 흐름 같은 게 좀 있는 상황인 것 같아요. 이쪽에서는. 네. 네, 그런 관점으로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우리가 이제 중국의 해군력 이 강화 증강 관련해서 사실은 뭐 진짜 남의 일이 아닌 게 우선 우리 서해를 두고 중국과 접하고 있지 않습니까? 예. 서해를 사이에 두고 있는데 중국이 얼마 전부터 이른바 서해의 내요화, 중국 앞마당화를 추진하고 있어요. 그래서 동경 124 중심으로 해서 그 동쪽으로 계속 들어와서 속된 말로 찝쩍거리는 이게 지금 굉장히 강화가 되고 있고 대만 침공이라는 극단적인 상황을 맞게 됐을 때 우리의 안보에 직접적인 영향을 끼칠 가능성 또 우리 해상교통로가 마비될 가능성 뭐 이런 것들에 대비를 해야 된다.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가 역시 해군력 증강이 필요하고 지금부터 치밀하게 계획을 세워서 준비를 할 필요가 있다는 말씀을 올리고 싶습니다. 네. 자, 오늘 본게임은 여기까지입니다. 본게임은 OTT 웨이브와 국방TV 유튜브를 통해서 언제든지 시청할 수 있으니까요. 많은 환영 부탁드리겠습니다. 다음 주 더욱더 화끈한 내용으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저희는 본게임 2의 지었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근데 아까 무슨 그 대만 오른쪽에 있는 고기 밭이에요. 예, 밭인가 봐요. 예. 봉쇄를 그냥 아무 나라로만 해도 되는 건가요? 그게 그 실제로 낸시 펠로시 하원 의장이 대만을 갔을 때 중국이 거의 대만 봉쇄 훈련을 했어요. 실제로.